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피드 부스터 캐논의 EF 풀프레임 렌즈를 소니의 크롭 바디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전자 접점도 있고 AF도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지금 구매를 한 상태고요. 스피드 부스터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 어댑터예요. 어댑터 중간에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센서 사이즈가 커져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프레임 렌즈를 끼고 풀프레임 렌즈가 어댑터를 통과하면서 원래 크롭 센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센서인데 그게 커져 보이도록 해서 풀프레임 느낌이 나게 만드는 거, 그게 스피드 부스터입니다. 게다가 이게 볼록 렌즈니까 빛이 한 스탑 밝아져요. 한 스탑이 밝아요. 그 빌트록스라는 데서 소니 E마운트용, 이제 알파 6400 바디용이죠, 이 E마운트용 스피드 부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볼 생각을 했어요. 캐논 EF 렌즈 그 50mm 1.8 렌즈거든요. 뭐 AF가 네이티브처럼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알파 6400이 원래 AF가 좋으니까, 엄청 빠르니까 AF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마운트 해볼게요. 렌즈를 빼고, 자, 마운트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1배라서 한 55mm? 55mm, 56mm 정도 될 거예요. 이 조리개 값은 F1.8이 아니라 한 스탑 더 밝아지니까 F1.3? F1.3까지 내려가겠죠. F1.4 렌즈를 끼면 F1이 되겠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되면 아무도 풀프레임을 쓴 사람이 없겠죠. 이게 안 좋은 점이라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볼록 렌즈잖아요. 비네팅이 생기거나 사진의 해상력, 선예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볼록 렌즈를 크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영상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찍어봐야 FHD, 얘는 센서가 2000만 화소인데 FHD 2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4K 해봤자, 다 해봤자 화소수가 800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렌즈의 해상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 찍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전원을 넣어보면 F값이 F1.3, 엄청나게 밝은 렌즈가 된 거죠. 그리고 뒤에 배경 흐림 효과 장난 아닙니다. 좋아요. F1.8 50mm 제가 니콘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배경 흐림 효과는 F1.8이에요. 더 빛을 얻는 것 뿐이죠. 한 스탑 밝은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ISO 값이 51,200까지 올라가요. 크롭 바디는 보통 뭐 25,600이나 아니면은 32,000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저조도에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빛을 넣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오토포커스가 없이 영상을 찍기가 좀 힘드시죠? 근데 AF가 꺼집니다. 망했어. 망했어요. AF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영상에서. 모드를 바꾸면 왜 렉이 걸리지? 렉이 걸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렉이 걸려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화면이 멈춰있어요. 근데 이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렉이 풀려요. 일단 광학 성능은 작동을 해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사진 모드에서는 AF-C가 잘 작동을 합니다. 오토포커스 잘 잡거든요. 되게 빠르게 소음도 없이 잘 잡아요. 되게 잘 잡고 연사도 잘 합니다. 그래서 MF를 잡으면 일단 촬영은 가능해요. 촬영 버튼은 눌리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F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스피드 부스터 있으면 유용하게 촬영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AF가 아예 작동이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해요. 작동은, 사진은 잘 작동합니다. 사진은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요. 저는 영상 때문에 이걸 해봤는데 영상에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이게 빌트록스잖아요. 빌트록스가 이게 좀 싼 브랜드거든요. 이게 가격이 한 15만원? 18만원? 이 정도 하는데 해외 구매해야 돼요. 그 메타본즈라는 데가 있어요. 메타본즈 거는 막 40만원, 50만원, 60만원 막 이래요. 그 어댑터를 장착하면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를 들어 2470F2.8 렌즈를 마운트를 하면 2470F2 렌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살만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동영상에서는 MF로만 촬영을 해야 된다. 아무튼 한번 궁금해서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렌즈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런 건 좀 궁금한데 제가 EF 렌즈가 없어가지고 EF 렌즈 있으신 분들 협찬해 주실 분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메타본즈 스피드부스터나 다른 스피드부스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용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